예. 자, 그러면 이어서 해결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본 넥타이의 철학,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매이지도 말고 매지도 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해결이고요. 여러분, 독일 관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관념론,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념론자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독일 관념론자가 칸트와 헤겔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칸트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혹은 나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이 개인의 중심의 철학을 펼쳤다라면, 헤겔은 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만의 생각. 이걸 주관적 생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모두의 생각. 이것은 객관적 생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 모두의 생각이기도 한. 즉, 모두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는, 혹은 내 생각을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생각. 이걸 절대적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절대적 생각, 절대적.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과 그두 개가 종합되면 절대적인 게 되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의미 이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요. 참된 것, 온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이건 좀 너무 세고, 이런 말을 절대적이다. 이제 압솔루트라 그러는데, 절대적이다 하면,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헤겔은 주관적인 생각, 객관적인 생각, 그 절대적인 생각, 이렇게 나눴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가장 참된 생각은 절대적인 생각이에요. 즉,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이 종합된 생각. 뭐 종합된다고 했지만 그냥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아놓은 거가 아니라,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고 모두의 생각이 내 생각인 생각. 이게 이제 절대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은 뭐냐? 철학은 뭐냐? 철은 생각이잖아요. 바로 절대적인 생각이 철학에 속합니다. 종교도 여기에 속하죠. 뭐 제대로 된 종교를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아까 칸트와 비교를 해보면, 헤겔은 칸트를 비판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건 맞는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그 너는 나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주관적인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어쩌면 공동체의 생각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성중심 인식론인데, 이게 사회 속 이성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을, 생각이 제대로 되려면, 혹은 인식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인식해야 된다. 그냥 눈에 보인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래서 그게 참된 인식이 아니고, 어떤 인식이든
그것이 이 속해 있는 그 사회나 공동체라는 맥락을 늘 그 속에서 봐야 그것이 제대로 된 뜻, 참된 뜻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고 하지만 나라고 한번 해보죠. 칸트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 철저히 개인적인 나죠. 이건 뭐 데카르트와 마찬가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진짜 나예요. 개인으로서의 나. 근데 헤겔이 보기에는 그 나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온자 같은 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상을 이루고 있는 거는 여러 원자들이 이게 합쳐져서 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각이 책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걸 이루고 있는 한 원자들이 의미를 갖는 거지. 예. 이 각각의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나를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야 예,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뭐 어떤 시대도 있고 어떤 특정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면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나죠. 만약 군사 독재 시대라면 군사 독재 시대의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나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된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그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도 일제 강점기 때 하는 행동의 의미와 군사독재 시절에서 하는 똑같은 행위와 그다음 민주화 시대에 하는 똑같은 행동이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쉬는 시간에 이 그림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림에 이 지금 월전이라는 홀을 갖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미술관 가보니까 충무공을 그리신 분이라 그래요. 이순 씨는. 근데 그분이랑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재단 성천 유달령 선생님이랑 아주 친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들도 많이 선물도 받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이 월전 미술관에 기증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꽃을 들고 있다고 그랬나요? 꽃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예, 그 그림을, 일본 시대에는, 이게 일본을 상징한 거다. 그 제목이 뭔가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뭐가 일본을,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리었던 뜻은 독립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똑같은 그림 그리는 행위잖아요. 그게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행위의 의미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월전이란 분이 나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의 의미는 일본 천황이죠. 천황이라든가 천황을 뭐 기원한다든가 혹은 일본의 영광을 기원한다든가 뭐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근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 조선 조선의 이 어떤 구성원이다라고 지금 나라는 잃었지만 여전히 나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이 구성원이 아니라 이 조선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혹은 대한제국, 혹은 뭐 임시정부, 뭐 등등. 하여튼 자기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똑같은 그 행위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헤겔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개인의 이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만 따로 딱 떼어내서 그것의 의미를 인식하려고 해서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해야 참된 뜻을 참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수 진보라고 하면 사실 해결은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예. 그래서 공동체를 우선시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입장과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나뉘게 되죠. 근데 이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보수 쪽에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시민 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 단체가 보수냐 진보냐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유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총연맹 뭐 자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인 보수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때의 자유는 누구냐면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 기업하는 개인의 자유, 뭐, 혹은 뭐, 뭘 어떤 행위하는 개인의 자유. 근데 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이 대표적인 게 요즘 공동체주의예요.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 왜냐하면 개인이라는 것이 그런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원자 같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거 하나만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죠. 이 공동체주의의 아주 그 일종의 슬로건이죠. 이제 헌법 1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그런 사회와 동떨어지게 떼어서 이 뭐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인식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 개인은 없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사회 속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영어로 자유, 우리말로는 자유지만 영어로는 두 개가 있죠, 크게. 하나는 프리덤이 있고 하나 리버티가 있죠. 자, 이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 사실은 뭐 큰 차이 없이 일상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차이를 조금 찾아본다면 프리덤이라는 것은 주로 이 개인의 자유로 많이 쓰고요. I am free 하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주관적 자유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프리덤이라면 리버티는 뭐냐면 사회적 자유. 사회 속에서 어떤 권리로서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않고 나도 침해받지 않고 평등하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리버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그 책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On Freedom이 아니고, Freedom이 아니고 On Liberty예요.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자, 해결은 너희 칸트, 너가 얘기하는 그 나라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나다.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 공동체 속에 있는 나로 내 생각해야 나의 생각이나 혹은 나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나의 힘이 저쪽에 보편이 쪽에 나가지고 예. 출발이 뭐냐면 칸트는 출발이 뭐냐면 내가 있다 무엇과도 구분되는 이 사회에 있든 저 사회에 있든 상관없이 이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라는 게 있다 개인이 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역지사지 하면서 같이 지내야지 좀 더 나가서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런 책도 썼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국가라는 거, 이 세계 공동체라는 거 상관없이 국가라는 게 있다. 예. 근데 얘가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걸 넘어서서 다른 국가들과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나만 그 욕심을 부려라 뭐 이기적인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결론은 같아 하더라도 그 결론을 이제 이 꾸려나가는 방식이 정당화해 나가는 방식이 칸트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개인에서. 근데 헤겔이 비판 중에 하나는 그 출발하는 나라는 것 무엇과도 이 구분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자처럼 존재하는 그런 나라는 것 없다. 늘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는 나라는 것. 이런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저런 공동체 속에 있는 나지,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원자 같은 독립된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해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회 속 이성중심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이성 중심주의라는 건 어찌 보면 이성이 뭐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신 중심주의, 관념론 자이긴 한데 칸트도 헤겔도. 근데 중심을 어디에 뒀느냐? 이 헤겔은 이 생각을 이 사회 속 공동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자, 이 해겔의 유명한 이 책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을 다룹니다. 해겔은 뭐 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이 유명하듯이 이 해겔의 책 중에 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철학을 펼쳐나가는 로직이죠. 논리죠. 그걸 딱 해놓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역사에도 적용하고 뭐 여기에도 적용하고 등등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이 중요하고 그다음 그걸 그다음 또 유명한 건 정신현상학. 예, 정신현상학 예, 유명하죠. 자, 일단 역사철학 강의 한번 살펴보죠.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사는 세계 이성이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 세계 이성이 이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럼 그거 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무슨 뭐 말을 듣거나 이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면 주어랑 서술어만 읽으면 돼요. 그 중간은 가로를 치십시오. 진짜로 가로를 쳐요.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주어랑 맨 끝에 있는 서술어만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세계사는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게 핵심이고 누가 세계 이성이 왜냐하면 이성중심주의자니까. 예. 즉 정신중심주의자니까 세계 이성 혹은 세계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유를 실현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근데 인간의 정신보다도 인간의 정신을 넘어서는 세계의 정신
세계도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이 스스로 자유를 실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지금 이 세계의 정신이라는 것, 세계 이성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없잖아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혹은 시저 같은 알렉산더 같은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 자기 그 뜻을 자기 뜻이 자유를 실현하는 거예요. 뜻을 펼치는 거죠. 자유를 실현하는 거죠. 이걸 이 이성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이성의 속임수. 세계 이성이 그러니까 혹은 세계 정신이 자기 스스로는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정신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계를 바꿉니다. 어떻게? 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혁명에 참가했잖아요. 왜 참가했을까요?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의 뜻에 공감을 하고 그 이념을 위해서 참가하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 다른 뜻이 있었겠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프랑스 혁명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완전 정말 반대되는 황제가 돼버렸어요. 황제라는 걸 없애려고 프랑스 혁명이 황제 없애자, 왕 같은 거 없애자, 우리가 왕이다, 우리 시민이 왕이다, 막 이런 거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왕도 아니고 황제가 돼버렸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은 그런 어떤 프랑스 혁명의 정신, 그런 정신을 이제 믿고 신봉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했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겠지만 가장 중심은 자기 권력을 잡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이 자유로운 그 세상. 이게 뭐야? 왕정 국가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지 맘대로 하는 건 자유란 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아를 유자.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자유죠. 근데 왕이 자유롭다는 거, 왕만 자유롭다는 것은 그 세상이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귀족들이, 귀족들이 자유로운,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세상 귀족 정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모두가 자유로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바로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민주국가죠. 민주국가. 그래서 왕정국가에서 귀족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우리가 이 자유를 점점 더 확장하는, 그걸 실현하는 그런 게 세계 역사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왕이나 귀족을 쫓아내고 왕정국가나 귀족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 혼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세계 정신이. 손과 발이 없으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정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속이는 거야. 야,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면 나폴레옹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뭐, 이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이 민주적인 세상, 이걸 그 별로 관심도 없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물고는 아주 가열차게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혁명이 성공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정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된 거죠. 민주국가, 민주적인 세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이 세상을, 세계사를 그렇게 이 흘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다 이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숲을 보여주신 보여드린 거고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좀 숲속을 산책하면서 이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유의 논리학. 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논리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무는 것들 사이의 관계, 논리를 다루는 그런 논리학이 있고 이건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이고요. 그리고 변하는 것, 변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논리학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자, 변증법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 반, 합. 정, 반, 합. 예. 네. 자, 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립한다라고 하죠. 예. 네. 자, 세운다. 정립한다. 정. 그 다음, 반 하면 반정립. 반대로 세운다. 예. 네. 합하면 뭡니까? 종합한다. 예. 네. 자, 이게 변증법. 세상이 변하는 원리는 이렇다. 자, 맨 처음에, 예. 세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번 먼저 뒤로 한번 가보죠. 씨앗. 예. 씨앗이 먼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썩어. 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 자기를 부정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요. 자기는 없어지고, 씨앗이 여전히 씨앗으로 계속 머물면 씨앗으로 평생 있겠죠. 근데 씨앗이 자기를 부정해. 자기를 썩혀, 썩게 만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변해서. 자기가 변, 사실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놈이 이놈이 된 거잖아요. 그건 같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 이게 변증법이에요. 자, 아까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형식 논리학에 따르면 A는 여전히 A와 같아요. A equal A. A는 A다. 이게 형식 논리학의 핵심이에요. A는 A 다른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씨앗은 는 싹. 씨앗과 싹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립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싹과 씨앗이 같다라는 것은. 근데 변증 논리학에서는 이게 성립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머무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변증 논리학은 변하는 것들 사이의 논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나 지금의 여러분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변수가 들어오면, 예, 이게, A가 B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또 함부로 생각하면 A와 B는 다르죠. 즉, 싹과 씨앗은, 그러니까 씨앗과 싹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동양에서는 이런 것, 우리는 좀 익숙한데, 서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잖아요?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의 주류가 머무는 것들에 대한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동양은 뭡니까? 머무는 것보다는 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변한 것들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싹이 싹으로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싹으로만 있겠죠. 근데 자기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되죠, 나무가. 이게 변증법이에요. 근데 변증법의 핵심은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고만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성장하게 더 나은 자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의 성장이 있을 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변증 논리 아닙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얘가 또 반대가 되고요. 이놈이 다시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반대가 있고 이 끊임없이 네. 변화라는 것, 변증 논리학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계속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늘 성장하는 그리고 다른 걸로 한 단계가 뭡니까?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걸 뭐라 하면 지향한다라고 해요. 지향한다. 지향한다라는 것은 이게 종합하는 걸 독일말로 아우프헤벤이라고 합니다. 아우프헤벤은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예. 한 단계 끌어올려진 거죠. 이를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예. 그래서 아우프헤벤,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지향은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부정하면서도 자기를 긍정해야 돼요. 부정과 긍정이 함께 일어나야 내가 이 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김광식은 뭘 할 수 있어? 김광식 이제 끝났어. 김광식이 뭐 저 쓰레기야. 뭐 이러고만 있으면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야 김광식 짱이야. 야 끝내줬어. 이제 끝이야. 넌 뭐 완전히 정말 잘 완벽해. 이러고 나면 발전이 있습니까? 어느 쪽도 발전이 없어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예, 있는 걸 만족하지 않고 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나를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것도 발전이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게 만나서 뭘 이룬다? 나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아우프헤벤이라는 지향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너무 타박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자만에 빠져서 자뻑이라 하죠. 그래도 발전은 없고 그래서 발전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다 갖춰져야 된다. 자, 그러면 자유의 인식론으로 가보죠. 논리학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 논리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를 인식한다. 자, 정신의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의 변증법. 거울이 없어. 자, 침팬지라고 합시다. 침팬지, 침팬지. 거울이 없을 때는 침팬지가 자기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자, 요걸 뭐냐면, 나에 머무르고 있다 해서, 독일말로는 안지시 젤프스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온 셀프. 자기에 머물러 있다. 책상 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 더 테이블. 온 더 테이블처럼. 책상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내가 있다라면 나한테 딱 붙어 있는 것. 예. 요걸,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즉자라고 하죠. 그런 말 잊어버리십시오. 즉자, 대자, 뭐 이런 것들. 응? 즉자, 대자. 아, 이게 일본어를 통해서 온 건데요. 독일 말을 옮긴 거예요. 예. 바이 지시 젤프스트 혹은 안 지시 젤프스트를, 예, 온 셀프. 자기한테 있다라는 말을 즉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온 셀프는 쉽잖아요.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옮기면 되지. 그걸 즉자라고 해놓으니까 그죠? 죽자도 아니고. 이제 즉자라는 건 잊어버리세요.
해결 철학하면 무조건 즉자 대자 이걸 모르면 해결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이해하기 힘들어. 이름이 뭐야? 즉자가 뭐고 대자가 뭐고. 그죠? 뭐 맹자 공자처럼 뭐 그런 애들도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그 다른 거 아니다. 온 셀프다. 즉자라는 거는 자기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즉 자기 혼자 있는 거야, 그냥.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생각이. 생각이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즉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 머물러 있음. 좀 길긴 하지만 자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뭐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이게 피어지 히젤프스드. 저 독일 말로는 영어로는 포 셀프. 나한테 있는 거야. 나에 맞서 있는 거야. 마주 보고 있는 거야, 나를. 지금 거울에 있는 이 내가 난지 모르지만 이놈은 나한테 맞서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다름 아닌 나잖아. 아직 모르지만. 그런 걸 뭐라 그래? 대자. 대하고 있다 이거야. 마주 보고 있다. 마주 보고 있는 자신이라 해서 줄여서 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마주보는 나. 아까는 머물러 있는 나. 나에 머물러 있는 나. 요번에는 뭡니까? 나를 마주보고 있는 나. 혹은 내가 마주보고 있는 나. 자, 세 번째는, 자, 요걸 이제 즉자, 요건 대자, 요거는 즉자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자대자니까 다 있는 거죠. 뭐냐면, 독일 말로는 an und für sich selbst 돼요. 영어로 하면 on and for self.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즉자대자, 즉자대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마주보고 있는 나. 예, 알겠죠? 그걸 즉자대자. 라고 얘기해요. 자, 정신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요게 정이고, 요게 반이에요. 요게 합이고. 맞잖아요. 나에 머물러 있던 걸, 그러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닌 나가 돼버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내가 아닌 애가 아니라 나야, 라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관정신, 뭔가 객관정신, 절대정신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런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정이고, 요건 반이고, 요거는 합이다. 자, 여기는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나고요. 요거는 자기 밖으로 나가서 나를 마주보고 있는 나. 이게 나야? 근데, 보니까, 이게 나구나. 이게 뭔가? 자기 의식이죠. 어떻게 알아요? 침팬지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여러분 유튜브 보면 거울 처음 보여주면 침팬지가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지지려고 그러고 막 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때리려고 손을 들면 쟤도 손을 들어. 그런 걸 여러 번 겪어보고는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정신의 변증법이에요.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신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죠. 아주 지능이 낮은 동물들이에요. 여기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울 보여줘도 그냥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자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조금 거울을 보게 되면 이제 내 밖에 나 닮은 애가 있네. 근데 자기라는 생각을 못해. 그러다가 이게 막 이것저것 해보고 그다음에는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정신은
여기죠. 네. 자, 정신이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제대로 된 정신이 됐어. 자,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맨 처음에는 이거 다 해놓고 합시다. 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 내 생각이, 내 생각만 있다고 생각하겠죠. 주관적 생각. 주관적 정신이죠, 말하자면. 아까 정신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객관화 된다 그러죠. 독일, 그, 이, 해결은 그걸 외화라고 하는데, 밖으로 내보낸다 해서. 예.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면 객관적인 존재가 되죠. 생각이 머릿속에만 있다가, 이거 주관적인 생각이죠. 정신이죠. 자,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왔어요. 그럼 객관적인 생각이 되죠. 밖으로 드러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보이게 만든 게 뭡니까? 법이고 제도죠.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일부일처 제도, 결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렸겠죠, 머릿속에. 야, 그건 한 남자랑 한 여자랑 그냥 결혼하자. 그러면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실현되지 않죠. 근데 이걸 밖으로 내갖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갖고 만들었어. 그럼 뭐 됩니까? 이게 객관적인 생각이 돼버리죠. 뭘로? 이게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한다. 아, 라는, 예, 그런 게. 그러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사람들이 뭘 잃나면, 이걸 우리가 만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건 정말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 혹은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성이라는 걸 치죠. 성찰이라는 거.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인간이 만든 거구나 일부일처 제도라는 게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저 뭡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 그게 절대 정신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 뒤로 여기 객관 정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가라는 걸 지금 여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실 요 국가 자리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태극기가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가 철학. 그러면 여기 객관적인 정신이 이게 그냥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던 게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제 절대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관적인 생각이면서도 객관적인 생각이라고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절대적인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뭐냐? 철학.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 이게 처음부터 객관적인 게 아니었고 이게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던 거야 주관적인 생각이 있던 거야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이거 철학자들이 하는 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객관적인 생각만도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만도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생각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예, 우리가 절대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죠. 자, 이 국가는 여기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요걸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주관 정신. 자, 요거는 객관 정신하면 사회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사회가 더 이제 발전하면 그러니까 나와 이건 나만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얘는 공동체를 위해서만 살고 예, 여긴 사회, 공동체가 중요해. 예. 자, 여긴 나의 자유, 여기는 사회의 자유, 혹은 공동체의 자유. 근데, 우리가 공동체의 자유,
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그 이 공동체. 여전히 공동체이긴 한데 이 공동체가 공동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사회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된다고 헤겔은 생각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 그래요. 아까는 절대 정신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기 그 철학을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규모를 이제 이 개인, 사회, 국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주관, 객관, 이거는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반, 합이 이렇게 전개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이뤘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단계가 정신이란 게 어떻게 발전했나 변했나라는 걸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정신이란 것, 예. 그, 한번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죠. 나 혼자 머물고 있다가, 예, 내 밖에 나갔다가, 이게 나구나, 라고 해서 정신이란 게 생겨난 거예요. 온전한 의미의 정신. 자, 이렇게 생겨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정신이, 그때는 개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사회의 정신이 되고, 이 사회의 정신이 더 발달해서 국가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생겨나고 나면, 이 국가는 처음에는 보통 왕이 다스리죠. 이제 왕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왕이 여러 개가 생겨. 귀족이죠. 그래서 요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해요. 예. 이 국가를 그 운영하는데. 자, 요번에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이 중요해지. 그래서 요걸 왕정이라 하면, 그죠. 왕정국가, 여기는 귀족국가, 요거는 민주국가. 요런 식으로 발전했다.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한 사람만 자유롭고 여기는 소수만 자유롭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됐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바로 요거죠. 여기서 이쪽에서 일이 넘어가는. 그래서 저기 헤겔이 그 나폴레옹이 독일을 쳐들어왔어요. 헤겔은 독일 사람이잖아. 근데 그 베를린의 그 개선문, 브란덴부르크 문인데 그걸 말을 타고 나폴레옹이 탁 통과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절대 정신이 말을 타고 있구나. 말등에 올라타 있구나. 예. 그래서 아까 절대 정신 얘기했죠. 주관 정신, 객관 정신, 절대 정신. 예. 그러니까 가장 완성된 그런 그 정신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절대 정신은 세계 정신인 거지. 이 세계 역사를 실현하는, 끌어나가는 마저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 하면 그게 그러니까 예수처럼 말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만들려고.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 그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이게 세계의 정신인데 이게 인간의 몸에 빙의해 들어온 거죠.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의 몸에. 이렇게 헤겔은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걸 보고는 에이. 여러분 그 얘기는 또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저 나폴레옹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걸 보고는 작곡을 냈어요. 황제라는 그 제목에. 그 몇 번이죠? 5번인가요? 5번에. 그 황제라는 이그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원래 황제라는 이름보다도 나폴레옹이죠. 보나파르트. 예. 근데 그걸 그 제목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되고 나서. 아니 이놈이. 왜냐면 황제를 끌어내리고 없애자라는 그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이 교황국까지 만든 거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근데 이놈이 그걸 배신하고 그 정신을 배신하고 황제가 돼버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놈하고 그 제목을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세 사람들이 이제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 지금 이제 철학은 다 했고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행복론. 자, 우리가 해결하고자 싶었던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혹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해결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행복하게 사는 법, 얽매이지도 않고 얽매지도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공동체를 모두가 자유로운 공동체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곧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족이 모두가 자유로운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그래서 엄마는 혹은 아빠는 희생해도 좋아 라고 해놓으면 엄마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죠? 이 가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이 희생하고 아이들만 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가족 공동체는 제대로 된 자유로운 공동체를 할 수 없죠. 근데 만약 엄마 아빠도 다 자유롭게 살아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은 정말 각자가 자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데 이 가족은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죠.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부모와 함께하는 어떤 그 이 철학 교실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학생 그러니까 아이와 이 엄마가 함께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애 아빠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기는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위해서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데를 이제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아빠는 주말만 되면 뭐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러 간다든가 등산하러 간다든가 이런 것만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님 그 딸을 위해서 왜 그 주말을 포기하고 자기 뭐 좋아하는 것들 있을 텐데 포기하고 왜 아이를 위해서 미술관 가고 전시관을 가십니까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에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자기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근데 어머님이 이러고 사는데 이 딸이 그 딸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되면 어떻게 살까요? 또 자기 딸을 위해서 살겠지. 자기 삶은 포기하고 그럼 그 딸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어머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딸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전시회도 가고 박물관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딸이 자기 딸을 낳아서,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자기 삶은 포기하고, 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드린 말씀이 오히려 아버님처럼 살아라. 딸 데리고 전시회 가고 박물관 가지 말고 전시회 가든 말든 그냥 야 이런 게 있어 뭐 원하면 친구들이랑 가든지 뭐 해 뭐 정보는 주고 그다음에 어머님은 어디 가시냐 같이 가지 말고 예. 어머님 뭐 좋아하시는 거 뭐 여행이든 뭐든 뭐 하고 싶은 거야 해라 이런 걸 보여줘야 딸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딸 데리고 전시관 가고 뭐 박물관 가고 이러진 않겠지 전시관 가고. 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그게 그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자유로운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모두가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려면 그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그런 모두가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곧 이 가족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가족이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가족이란 게 어디 있어요? 가족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있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아이. 그러면 엄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아빠도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가족이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롭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자유롭잖아요. 바로 이거죠. 핵심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럼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뭡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각자가 행복해야 돼.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로워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는 부모가 희생하면 이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아이는 그 희생의 대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우리가 흔히들 주인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인에게 얽매여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그렇죠. 그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사라졌어. 노예는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살까요? 살 수 있죠. 노예가 없어져서 주인은 살 수 없죠, 더 이상. 만약 사는 방식 그대로 산다면. 굶어 죽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주인이 노예에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의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는 건 자립의 의미예요.
노예가 자유로운 거죠. 이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혹은 자유의 변증법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아이가 주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엄마는 노예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아이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얽매여 있는 존재죠. 의존해 있는 존재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되냐? 누구에게 얽매이지도, 노예처럼 얽매여 살지도 말고, 아이처럼 엄마를 얽매지도 말고. 그죠? 그래야, 아, 비로소, 예, 스스로도, 또, 예, 모두가, 예,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 그래서 모두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자, 이제 정리해보면, 김강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철학은 넥타이 철학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냐? 매이지도 말고, 매지도 말아라. 자, 헤겔의 자유의 철학. 그건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얽매이지도 말고 얽매지도 말라. 자,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철학 퍼포먼스 맨 뒤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내용은 많은데 맨 뒤에 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유지수라고 써 있죠. 나는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보면 제가 그 맨 밑에 그 1로 두기에 보면 0과 10 중에 이제 여러분 점수를 주면 됩니다. 근데 따져보지 않고 선택했거나 따져서 선택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해당 항목이 아닌 경우는 예, 5라고 5점을 주면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야 하면 5점. 그건 점수를 안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7번 보면 10대 때 죽을까 말까 했는데 이 10대는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20대 때 죽을까 말까 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학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 대학원 때. 그다음에 20번에 30대 이후에 죽을까 말까는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 이후에 직장 생활 쭉 하면서 내가 죽을까 말까를 생각했는지 그때 이게 그것에 관한 선택이 나를 위한 생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남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자, 일단 뭐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예, 만약 맨 처음에 초등학교 갈까 말까가 나의 선택이었다 혹은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뭡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그렇다면 10점. 예. 아무 생각 없이 갔어. 혹은 내가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예, 싫어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한 뭐 3점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막 섞여 있겠죠. 예. 그러니까 0과 10 사이, 0과 10 사이가 섞여 있겠죠. 내가 얼마 정도 나의 의지로 그 선택을 했는지 내가 그걸 생각해 보고 아, 나 초등학교 갈까 말까? 에이, 가야지 하고 내가 선택하고 했으면 전적으로 그랬으면 10.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하면 5점. 예,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5점이에요. 예. 그리고 아, 이 저 예.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선택에서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갔어. 이러면 뭡니까? 여기가 뭐 3점이라든가 2점이라든가. 그 엄마 아빠의 그 어떤 강요나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예. 세면 셀수록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막 내가 가기 싫다는데 초등학교 가 막 이랬으면 1점.
알겠죠? 그렇게 점수를 주면 됩니다. 이 남을 위한 선택이었다라 여기는 주지 말고 이 첫 번째 칸만 쫙 예,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칸에 나의 선택이었냐? 전적으로 이건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다. 이러면 10점.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선택했어 하면 5점. 부모가 내가 안 가겠다는데 막 가라고 했으면 1점. 그래서 갔으면 1점. 근데 그 정도가 조금 덜했어 하면 2점. 그거보다 더 덜했어 하면 3점. 그거보다 더 덜했으면 4점. 근데도 부모를 위해서 그냥 가줬지 하면 4점인 거죠. 자, 알겠죠? 한번 점수를 쭉쭉쭉쭉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으면 5점. 5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내 의지로 갔다 하면 10점. 이제 의지로 간 정도에 따라서 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이겠죠. 그 다음에 부모가 가라 해서 갔다. 그게 이제 4점, 3점, 2점, 1점 이런 게 점점 강해지는 거죠. 부모의 의지가. 10대 때 죽을까 말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5점.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5점. 예. 대부분 5점이겠죠. 뭐. 근데 생각해 봤으면, 죽을까 말까 생각해 봤으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했냐.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10점이고,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면 6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매겨 보십시오. 자, 뭐 깊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딱딱딱.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5점. 내 의지로, 전적으로 내 의지다 10점. 예. 완전 부모가 예, 정말 강제로 그렇게 하게 했다 하면 1점도 아니네. 0점이네. 0점. 내 의지는 전혀 없었으니까 0점. 자, 그 사이는 이제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쭉 점수를 첫 번째 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하셨으면 더 하세요. 더 하는 거 저 뭐냐 핸드폰 꺼내서 그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암산하시거나 해도 되고 계산기로 한번 더 해보면 됩니다. 그럼 쉽죠?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게 몇 개인가요? 20개. 20을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칸만 쭉 채우시고 그리고 더 하세요. 그리고 그 합계를 나누기 20. 더 쌤이 잘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하세요. 핸드폰.
계산기 기능. 너무 많아, 20개니까, 그죠?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첫 번째 칸만 쫙 채우시고, 다 더하고, 더 하셨어요? 더하고, 나누기 20. 그럼 평균이 나옵니다. 예. 자, 이게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뭐 잘 살았다 이거보다는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산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이제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더하고 나누기 20. 자, 하셨나요? 예, 네, 그러면 그 평균이 5점보다 이상이면, 예, 네, 내가 그나마 자유롭게 산 거예요. 그리고 5점보다 점수가 좀 낮아. 그러면 내가 덜 자유롭게 산 거.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참 착하다. 혹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최고. 네.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내 삶은 없고. 그렇죠. 뭐. 고기를 먹든 삼겹살 먹더라도 엄마가 맨날 비계는 먹고 살코기는 다 아이들 줬고 뭐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해결은 적어도 해결은 그렇습니다. 해결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남을 얽매지도 말라. 예를 들어서 엄마 누군가의 희생에 의지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제대로 된 자유로운 삶이 아닌 거죠.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처럼.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해결은 모든 것이 나의 자유든 나의 행복이든 다 뭡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내가 자유로우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모두가 자유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그래야 비로소 나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삶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결이 얘기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